자, 보도록 할게요. 유전이에요. 유전이 문제 풀다 말았어요. 자, 12번 볼게요. 어저께 했던 거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지 되나? 자, 유전자형을 모르는 키 작은 완도와 키 작은 완도. 유전자형을 모른대. 키큰 거랑 키 작은 거를 교배했더니 키큰 완도랑 키 작은 완도의 분리비가 1대1로 나왔대요. 이때 교배에 이용된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뭐냐? 1대1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키큰 거니까 뭐 대문자 T로 했네요. 작은 건 소문자로 했어요. 만약에 이거 볼까? 키큰 거랑 키 작은 거가 키 작은 것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지? 만약에 이게 대문자 T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네는 뭐가 되느냐? 세 개가 키큰게 되는 거지, 그지? 맞죠? 그러면은 키 작은 거니까 얘는 이게 확실하고 이 한쪽이 TT 대문자 T가 아니라는 거네. 지금 맞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소문자 T예요. 얘가 아니라 대문자 T, 소문자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 하면 T하고 T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맞아? 자, 그래서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네. 맞아? 2번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거라는 거를 갖다가 맞춰낸 거예요. 알았죠? 교사형 한번 보도록 하자. 키 작은 완도는 열성이고 순종이에요. 키큰 완도는 T, 대문자 T랑 대문자 소문자일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교배해서 1대1로 우성 열성이 나왔으므로 어버이 키큰 완도는 잡종이 될 거예요. 잡종이 될 거예요. 이 잡종 맞추는 게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자, 2번 볼게요. 다음 거 볼게요. 둥글고 옐로인가 보죠. 황색, 둥글고 황색하고 주름지고 초록이. 그죠? 초록이를 교배 실험을 나타낸 거예요. 에이. 잡종일 때는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되겠죠? 써놔요. 잡종일 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랑 분리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뭘까요? 생식세포의 종류랑 분리비. 잡종 일대에서. 뭐예요? 기억해볼까요? 바꿔볼까요?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2번. 잡종 일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 얘와 얘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잡종 일대의 생식세포는 얘가 돼요. 얘가 돼요. 1대1대1이 돼요. 알겠죠? 2대에서는 9대 3대 3대 1이 되고 1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봤어요. 생식세포. 잡종 1대에서 로딩.
답은 뭐라고? 4번이 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잡종 1대에서는 유전자형이 예인 생식세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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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예요. 종류가 네 가지짜리가 다 발생하게 되죠. 그죠? 답은 4번이었고요. 잡종 1대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앞에 어떻게 돼 있었어? 기억이 나나? 얘는 뭐 둥글고 황색이지만 뭐 얘가 나타나는 거고 거기는 안 나타나네. 어떤 게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봅시다.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예정 얘와 얘 각각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한 개씩, 그저 같은 위치에 한 개씩 존재하게 돼요. 그죠? 답은 3번을 갖다 이야기합시다. 알았죠? 우리 저번에 1학기 때 상동염색체에 대해서요. 그렇죠? 여기 나왔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두 개가 쌍을 이룬 거예요. 쌍을 이룬 거예요. 염색 분체예요. 얘는 염색 분체예요. 두 개가 쌍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염색 분체, 염색체. 얘 하나씩 온 거죠. 부모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에요. 유전 정보가 서로 달라요. 저번엔 그걸 보셨고 실전으로 와서 답은 얘처럼 표현했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초록이, 그죠? 교배에서 잡종 1대를 얻고 얘를 자가수분하면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그죠? 잡종 2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둥근 완두, 둥근 거랑 주름진 완두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12대 4죠? 맞아요? 12대 4니까 뭐예요? 3대 1이라고 써주세요. 3대 1. 써도 그렇죠. 잡종 1대와 같은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얘를 가질 확률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16개 중에 가운데 네 줄이었죠? 얘죠? 맞아요? 맞잖아. 그지? 네 개. 16분의 4니까 뭐예요? 아니, 16분의 4가 아니라 표현이야? 16분의 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둥글고 황색이잖아요. 둥글고 황색이 몇 개야? 이거 다 둥글고 황색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네. 얘는 주름 줬잖아. 그지? 표현형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는 완전히 유전자형도 같은 건네 개고, 그지? 네 개고. 표현형, 겉으로 겉보기에는, 그지? 얘네도 똑같잖아. 그지? 표현형, 겉보기에도. 그래서 16분의 9에, 미안해. 16분의 9 했어요. 16분의 9. 이거 왜 밑줄이 돼 있지? 틀렸어요. 16분의 9로 가요. 둥글고 황색인 완두는 유전자형이 모두 이거 일리가? 유전자형은 뭐야? 조금 말도 안 되죠? 황색이 초록색에 대해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다. 답은 4번이 맞네. 그치? 답은 4번이네.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의 분리비는 각각 3대 1로 나와요.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유전돼요. 독립적으로 유전돼요. 잡종 2대에서 황색 대 둥글고 초록색, 아니, 둥글고 황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황색, 얘가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이죠. 답은 4번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많이 봤어요. 잡종 2대에서 1600개를 얻었어요.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지금 16가지에서 뭐라고 그랬어? 유전자형은. 가운데 4개지? 뭐? 다? 대문자알, 소문자알, 대문자와이, 소문자와이였죠? 얘랑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 16분의 4라고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그랬어? 얘의 4분의 1이 몇 개예요? 400개가 되겠죠? 그죠? 400개가 될 거예요. 자, 잡종 2대에서 3200개의 완두를 얻었어요. 이중 가와 유전자, 가가 저기 가와 유전자의 가가 어딨어? 아, 저 주름지고 초록이? 그지? 주름지고 초록이와 유전자형이 같은 거. 주름지고 초록이. 주름지고 초록이는 절대적으로 얘밖에 없어, 얘. 꼴랑 하나. 얘 봐봐. 하지마. 응? 똑바로 앉아. 원장님, 어저께부터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은 거 알잖아. 하지마, 좀 알아들어. 긴장을 안 해서 그래. 자, 얘랑 유전자형이 같은 애는 뭐예요? RRYY라는 거예요. 그죠? 얘 16분의 1만큼 존재하죠? 얘 16분의 1이니까 100개가 되겠죠. 아니. 뭐야? 딴 데다 썼어. 3200개의 16분의 1이죠? 맞죠? 맞아요. 미안해요. 17번을 켜놓고 했네요. 그러니까 200개가 됩니다. 3200 곱하기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예요, 유전자형이. 그죠? 얘 열성 유전자라서 얘는. 그지? 중간 유전보다. 그림은 붉은색, 붉고, 흰색. 지금 중간 유전하는 거야. 분홍색 나오는 거. 교배에서 잡종 1대를 얻고 자가 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이다. 유전 방법에 대해서 얘는 섞인 거는 무조건 분홍색이 나오네. 그지? 처음엔 1대에서는 저러고요. 옳은 것은 멘델의 분리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응?
어저께 뭐라고 써 있었지, 여기? 맨델의 분리법칙은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지? 기억해야 돼. 우성과 열성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거야. 우성 열성이 맞지 않는 거야. 우성 열성이 맞지 않는 거야. 얘는 아니고. 분홍색 꽃 모두 뭐예요? 잡종 맞죠? 붉은색 분꽃, 분홍색 분꽃을 교배하면 분홍색 분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1대1로 나와요. 그리고 잡종 이대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우성 대 열성이 3대1이야? 3대1 아니죠? 이건 뭐 보도록 하고. 잡종 이대에서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일치한다. 표현형의 분립이랑 표현형은 빨간 거 1대 2대 1이지, 그지? 근데 이 유전자형도 어때요? 똑같죠? 일치하지? 답은 2번, 5번이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잡종이대의 표현형의 분립이는 그저 어떻게 돼요? 1대 2대 1이에요. 1대 2. 요것처럼 1대 2대 1이에요. 표현형의 분리비는 답은 2번, 5번이에요. 잡종 이대에서 800개를 얻었어요. 분홍색 꽃은 어떻게 되니? 뭐요? 반이 되겠지? 잡종 이대니까 분홍색은 반이잖아요. 1대 2대 1이라며 분홍색 2이니까. 그죠? 400개체가 돼요. 잡종 이대에서 순종인 개체가 나올 확률은 앞에 거, 그지? 1대 2대 1에서 1짜리, 그지? 빨간 거랑 하얀 거가 순종이죠? 반이죠, 반. 답은 3번입니다. 그죠? 대문자 RR, WW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예요. 그래서 반이에요, 반. 분홍색, 아니, 붉은색, 분홍색, 흰색 꽃을 모두 얻으려 할때 어느 것끼리 교배하면 좋아요? 흰색하고 뭐예요? 분홍색도 얻으려고 그러면 뭐끼리 하면 좋아? 3번? 가가 붉은색이죠? 라는 흰 거예요. 그럼 분홍 것만 나와요. 맞잖아요. 그죠? 분홍 것만 나와요. 잡종 1대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얘는 아니에요. 분홍색. 그러니까 분홍색이 이거였죠? 분홍색이 RW가 있는 거죠? 분홍색하고 분홍색 꽃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RR, 얘는 빨간 거죠? RW 하나, 또 RW 하나, 또 뭐가 나와요? WW가 나와서 붉은색, 분홍색끼리 해야 돼요. 분홍색끼리. 답은 분홍색이 나다였죠. 맞아요? 나다. 자, 분홍색끼리 꽃끼리 교배시키면 다 나온다. 1대 2대 1. 그지? 잡종 2대, 우리가 배웠던 잡종 2대가 되지. 자가수분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가수분이라는 건 분홍꽃 두 개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거는 키가 큰 거는 우리 대문자 T로 했네요. 이번엔 키가 작은 신꽃이에요. 그죠? 잡종 1대에서 키가 큰, 이키큰 것도 우성인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1대에서 키가 큰 분홍색 꽃이 나왔어요. 키가 큰 분홍색이 나왔어요. 얘는 우성이,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 없는 거잖아. 그지? 이 뒤에 있는 놈은. R하고 W. 그지? 맞죠?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얘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이대가 800개예요. 키가 작은 붉은색 꽃. 키가 작은 붉은색 꽃. 확률이네요. 한 가지씩 해보자. 우리 이 키부터 한번 볼까? 키. 지금 키만 보면은 우리 자가수분이라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지, 대문자 소문자. 그지? 맞아? 그러면 얘도 나올 테고, 얘도 나올 테고, 얘도 나올 테고, 얘도 나오겠죠? 3대 1이지? 키큰거대 작은 거는. 그지? 3대 1이에요, 3대 1. 키가 큰게 나올 확률은, 3대 1이 아니라, 지금 키 작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이죠? 미안해요. 어? 맞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분홍색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RW 곱하기 RW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RW 해서 분홍색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라고 그랬어? 문제는 붉은색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4분의 1이죠? 맞아? 키가 작은 게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고, 키가, 아니, 그러니까 붉은색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동시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4분의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응? 얘는 16분의 1이 됩니다. 그거 한 거예요. 똑같이 이거 필기 좀 해놔라. 이거 필기 좀 해. 기대지 마. 이런 문제 나와. 이거 각각 4분의 1 나오고 4분의 1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써? 확률과 통계, 이 확률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고1 때는 수원, 수투 배우고요. 고2 때는 미적분 1, 미적분 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거 배웁니다. 고3 때는 기하와 벡터 이런 거. 고등수학, 그러니까 수학. 고1 수학 배울 때가 좋은 거예요. 자, 둥글고 황색 완두와 주름이에요. 얘는 뭐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요, 얘는. 그지? 얘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와요. 잡종 2대에서 이론상 순종인 완두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론상의 순종의 확률이에요.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건 이거를 섞어서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지? 맞지? 그니까, 말이 안 돼. 여기서 순종이 누구야? 얘 순종이지? 얘 잡종이잖아. 얘안 되잖아. 얘는? 순종이야, 얘는. 지금 세개 체크했어? 얘는 다 잡종이야. 여기 순종 있네. 그지?
다잡종이네. 맞지? 네 가지가 되네요. 이 세로선상에 있는 애, 그지? 세로선상에 있는 애, 얘가 순종인 완두가 뭐예요? 네 개예요, 네 개. 16분의 1이 돼요, 16분의 1. 이론상 순종인 완두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잡종 이대에서 순종인 완두의 유전자형은 이네 가지예요. 이것을 써야 돼요. 이것 거. 그죠? 따라서 16분의 4다. 그죠? 16분의 4, 4다. 퍼센트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00을 곱해준 거야. 16분의 4로 쓰지 않고 퍼센트라서 100을 써줘서 25% 계산. 여기에 퍼센트로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꼭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써줘요. 25%. 자,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둥근 거대 주름진 거가 3대 1. 황색 대 초록색도 3대 1. 왜? 둥근 게 지금 12잖아, 그지? 그러니까 둥근 게 1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초록색, 저기 주름진 것도, 둥근 게 12대 4고, 그죠? 이 노란 것도 12대 4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3대1이에요. 각각 분리법칙이 적용돼요. 이와 관련 있는 맨델 법칙을 쓰라고 그러면 독립법칙이에요. 독립법칙의 정의를 쓴 거죠. 자, 오늘 이것까지만 쓰고 끝낼게요. 쓰세요. 두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